안녕하세요. 메타베릭 점성학의 베스림입니다. 12라시 라그나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디에게 아홉 번째 라시인 인마라시가 라그나가 될 때 인마라그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마라시는 목성이 러드를 하는 라시고요. 그 목성이 물라의 품위를 얻게 되는 그런 라시입니다. 그래서 목성에 가진 긍정적인 자질들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라시입니다. 변통적인 에너지 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의 원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목성에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처럼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라그나가 인마 라그나, 센토, 반인 반마의 심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센토가 센토를 심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라시 라그나입니다. 이런 인마 라그나, 목성의 물라 품위를 얻는 그런 인마 라시가 라그나가 될 때 그러면은 어떤 긍정적인 자질들이 나타날 수 있냐 그러면 아주 다이내믹하고 어떤 긍정적이고 무엇이든 자원 조달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진솔하고 진지하고 뛰어난 다재다능하고 혹은 마음이 아주 관대하고 열려있는 그런 특성들이 강하게 되겠습니다. 매사에 아주 긍정적이고 관대하고 뛰어난 동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하면서 아주 심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겸허한 그런 자세도 두드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진 조디에서 최고의 행운의 하우스인 아홉 번째 하우스를 심볼로 그 하우스를 나타내는 라시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하우스가 나타내는 영성, 신에 대한 종교 철학에 대한 강한 관심이나 혹은 신에 대한 경외감이나 두려움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이렇게 가식적인 것을 싫어하고 외향적인 허위나 가식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영혼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마라시가 만약에 손상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자질들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보니까 쉽게 예민하고 잘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불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잘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결정을 쉽게 잘 내리지 못하는 혹은 깨가 좀 약한 그래서 자기 깨에 잘 넘어가거나 조심성이 좀 부족하거나 어떤 무책임한 그런 기질들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을 잘 핸들하지 못하거나 어떤 남들이 하는 그런 독한 말에 쉽게 마음이 잘 무너지는 그런 취약성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조대 아홉 번째 대길성인 목성이 인마라시에서 물라를 얻기 때문에 이 인마라그나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한 자질들은 대체로 좀 장기적인 확장적인 성장 위주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가 또 이렇게 활을 가지고 있고 손에 활과 화살을 쥐고 어지러움과 높은 이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심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좀 성장 위주, 진보 위주적인 그런 성향이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뛰어난 야심과 매사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불의 원소가 상징하는 것처럼 아주 뛰어난 에너지 다른 산양이나 황소라시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탁월한 에너지도 가진 것이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제약을 받는 것을 거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속박하는 단체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한계성이나 제약을 거부하는 독립성이 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할 말을 좀 거침없이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고요. 또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워커홀릭이 강한 그런 기질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마라그나는 이런 장점들이 많은 반면에 지나친 이상의 위주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릴렉스를 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말라그나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 어떤 영역이든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권을 가진 그런 높은 지위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관이라든지 카운슬러, 조언가, 상담가로서도 티처로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연적인 조디의 아홉 번째 하우스가 나타내는 높은 법률이라든지 이상 직업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변호사라든지 판검사 혹은 직업적인 정거인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처로서도 역량이 있는데 그 티처 중에서도 더 높은 지위의 티처, 교수라든지 철학과도 잘 맞겠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면 직장인이라 그러면 회사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임원으로서도 아주 좋은 적합하겠습니다. 배움에 관한 그런 관심이 뛰어나기 때문에 책을 출판하는 그런 출판인으로서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작가로서 혹은 스포츠맨으로서 혹은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그런 탐험가로서도 혹은 군대의 통솔 지휘 통솔관으로서도 가진 역량들을 십분 잘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말라그나에게 슈바 행성들은 태양, 화성, 수성입니다. 태양이 특히 임말라그나에게 가장 길성이 되는데 이 태양과 목성은 자연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좋은 친구죠. 그러면서 임말라그나에게 아홉 번째 하우스를 로드하는 게 태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말라그나에게 태양이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임말라그나가 가진 그런 확장적인 비전을 잘 서포트해주는 좋은 슈바 행성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화성은 다섯 번째 하우스와 열두 번째 하우스를 로드하는데 화성과 목성도 상호간에 좋은 친구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라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화성이 임말라그나가 가진 그런 리더의 기질을 잘 서포트해주는 그런 슈바 행성이 되겠습니다. 수성은 일곱 번째와 열 번째 하우스를 로드합니다. 대체로 길성이 두 개의 앵글 하우스를 로드하게 될 때 그 길승에 가진 파워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말라그나에게 비록 수성의 슈바 행성으로 간주가 되지만은 다른 행성에 비해서 수성은 슈바보다는 중립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성이 과 삼반대가 수성이 삼반대가 되었느냐 어떤 라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슈바 쪽으로 좋은 자질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말라그나에게 중립 행성은 달과 목성입니다. 달은 여덟 번째 하우스를 로드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립이죠. 그런데 라그나 로드인 목성이 첫 번째 하우스와 네 번째 하우스를 로드하기 때문에 비록 라그나 로드이면서도 목성은 임말라그나에게 중립으로 간주가 됩니다. 앵글 하우스 중에서도 이게 높은 순위가 있는데 이 앵글 하우스 중에서도 열 번째 하우스가 가장 강한 앵글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우스는 상대적으로 약한 앵글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그나 로드이면서도 약한 앵글을 로드하다 보니까 슈바 행성이 사업녀 행성이 앵글을 로드하게 될 때 가진 그런 길성적인 파워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목성은 비록 라그나 로드이지만은 중립이 되고요. 수성은 두 개의 앵글 하우스를 로드하는 슈바 행성이지만 파워풀한 열 번째 하우스를 로드하기 때문에 슈바 쪽으로 더 가까운 성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슈바로 간주가 됩니다. 임말라그나에게 파파 행성은 금성과 토성입니다. 금성은 여섯 번째 하우스와 열한 번째 하우스를 로드하고요. 토성은 두 번째 하우스와 세 번째 하우스를 로드합니다. 그래서 특히 토성이 임말라그나에게 아주 파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말라그나의 좋은 예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토크쇼 호스트죠. 오프라 윈프리가 아주 좋은 예시, 임말라그나의 장점을 강하게 좋게 가진, 파워풀하게 가진 그런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는 입만 나간 아이인데 특별하게 어떤 차트만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특별한 그런 파워를 가진 행성이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가장 파워풀한 하우스는 세 번째 하우스는 소통의 스피치의 파워를 주는 소통의 하우스의 이 최대의 길성인 임말라그나에게 최대의 길성인 슈바인 목성이 가 있고 그리고 수성과 금성이 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파워풀한 세 번째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토크쇼 호스트로서 크게 성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이세 번째 하우스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독특하게 앵글 하우스에 길성만 있는 사업야 행성만 있는 달과 목성만 앵글 하우스에 있는 그런 말라 요가로 인해서 이 인마 라그나가 가진 좋은 장점과 앵글의 사업야 행성들이 있는 자연적인 사업야 행성들이 있는 그런 말라 요가와 합해서 파워를 가진 세 번째 소통의 하우스를 인해서 아주 큰 성공을 하게 된 오프라 윈프리가 인마 라그나의 좋은 예시가 되게 되겠습니다.